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지금 신학생이죠, 신학생. 선지학교, 선지학교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하는데 교장이고 그 중에 젊은 신학생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미망의 부인이 이제 다행히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키입니다. 오늘 문제가 터졌을 때에 누구를 찾아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응? 당신의 종이 하나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 물어보, 아니, 신학생 젊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 경외한 자라고 인정받았는데, 예, 늙을 때까지 일해야지 젊어서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안 믿어버리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냐고. 왜 이런 나쁜 일이냐고. 안 계신다고. 그래도 계셔. 왜 그랬습니까? 나도 몰라. 천국 가면 봐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심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이죠. 문제는 채주가,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 자나이다. 그 당시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7년째는 해방시켜주는데, 근다하더라도 남편 죽고 두 아들 믿고 살아야 되는데, 두 아들 데려다가 종으로 끌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 인간에게는. 왜 이럴까? 근데 여기서, 자,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기름 한 병이 없나이다. 그래서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고 빈 것을 많이 빌려라. 자, 엘리사는 이 해답을 주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누가 이래 갖고 왔어,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썼습니까? 뭐 내가 뭐라 할까? 응? 빈 그릇 빌려갖고. 기름 갖고 내가 그런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하죠. 못해. 아이고, 하나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하겠죠?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지 뭐 기도회에 가서 내 응답받고 해다 이것입니다 하고 할수 있어야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엘리사가 못된 거예요. 주의 종들도 날마다 아버지 영감도 주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의 음성을 전해 대답을 줘야 되죠. 대답을.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뭔가 해답을 좀 찾아보자고 모인 거예요. 내가 해답 못 줘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니까 살았는데, 여기까지는 길을 엮어 왔는데, 그 다음 나도 모르겠으니까, 길을 찾아봅시다 하고 모인 거예요. 아멘. 제가 뭘 예리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답 줘? 한계에 항상 부딪히는데, 나도 내 문제 때문에 응답이 보여준 것이 언제 됩니까? 뭐, 언제라고 말은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네, 여기서 참 감사하게, 자,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문을 닫고 닫다 문을 닫고 골방기도. 하나님 만나려면 일단 다 닫아야 돼. 사람이 하나 끊어버리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골방기도. 문을 닫고, 문을 닫고. 골방기도가 뭐 혼자 방에만 들어 골방기도인가? 아니요. 거기 안에서도 딴 생각 다할 수가 있고, 잡념 모을 수가 있어. 골방기도 문을 닫고 주님 만나라는 거야. 버스칸에 앉아서도 골방기도 할수 있어요? 자기 혼자 깊이 들어가면 골방기도 되는 거지. 아멘이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래.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 그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 그릇을 가져오고, 부고, 이제 그릇을 다막 빌려갖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믿음의 능력인데 여러분 같으면 아니 기름 한 병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빈 그릇 빌려라 해갖고 계속 부어라 그러면 첫째 빈 그릇 막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옆집 있는 거 그릇 다 빌리고 그렇게 허겄어 못 허겄어? 솔직히 말해봐. 할까 안 할까? 하라고 뭐, 와, 믿음 좋다. 한다면 믿음 좋은 거죠. 뭐라고 라오? 뭐, 어째라오? 그릇을 빌려갖고 못해라고. 여기 그릇 따라라고요? 그럼 그릇 따르면 어디 그릇이 여기 비고, 그거 어쩐다요? 안 해. 내가 볼 때는 99% 안 합니다. 해요? 솔직히 양심껏 나한테 손들어가지 않을게 말해봐. 양심껏 이대로 허겄어 안 허겄어? 안 하죠. 안 해요. 미안하지만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도원께 돈다발 자고 나게 금덩어리 머리 떨어지고 돈다발로 갖다 줍니까? 안 줘. 돈다발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복은 주어. 네 믿음을 키워줘. 뭘 키워줘? 나 손 내밀어. 여기. 자, 믿음, 크게. 믿음을 키워야 돼. 아멘. 우리는 뚝딱 주쇼. 통장에 돈이 오면 살겠소. 돈 네가 받은다다. 네 영은 믿음이 안 자랐잖아. 네 영은 그대로 있는데 돈 그거 안 끝도 아니야. 나는 영을 자라서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목적이라니까. 아멘이죠. 그게 목적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요. 믿음을 안 키워.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깊은 데라 금을 내리라. 자, 깊은 데가 금을 내리면 복이 없어요. 더 토막질하면 깊은 데 겁니가 있어서 얕은 데 가야지.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다.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믿음. 됐다, 믿음.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왜 여러분에게 막 문을 줄까?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기회다. 지금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가? 풍족할 때 일어날까? 아니요, 위기 때. 두 아들을 지금 끌고 가려고 그래, 빚대. 청천 병력이요. 살 수가 없어. 어? 그때, 자, 항상 언제 기적이 나냐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포도 떨어졌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간청하잖아요. 그 물을 아홉 가지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에 떴는데 아홉 가지 채우라. 그리고 이제 채웠어. 떠다 갖다 주래. 아, 금방 물 채웠는데, 이런 거 갖다 떠다 주래. 포도 하나, 그 알 넣었다 하더라. 그럼 포도주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포도라도 좀 넣어놓고 물 해야 될까? 하나도 넣었다. 그냥 아홉 가지 채우래. 채워도 아홉 가지란 것, 아홉 가지, 100% 순정, 아홉 가지 채워가지고, 떠다 주래. 갖다 주었더니, 와, 이런 포도주, 최고 포도주. 자, 문제는 그런 기적이 있었느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인생이 떨어질 때가 있어, 없어? 아무리 많아 떨어질 때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거든.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이러시지. 아니, 지금 뭐든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은데 무슨 기적 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안 해. 홍해바다? 애국간사가 되게 추격이 오네. 추격 온다니까 잡혀 죽게 된 방해다네. 그거 갈기밖에 어디 다리도 놓을 수 없고 배도 없어. 그냥 갈라야지 이제 어차피 거기서 역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국군사 추격이 만들었어. 오갈 때 이렇게 만들고 바다를 갈 것을 하나님 알아. 근데 거기서 모세는 기도한 거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 보지 못한다? 아직 바다 안 갈라졌거든요.
홍해 바다 갈린다는 아직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 애굽산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울고 다시 여기서 딱 문제 딱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시지.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전능하시 뭐 할 수 있던데 믿음이 없진 않은데요. 믿음이 없어요. 예. 자,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뭘 그렇게 힘들게, 뭔, 그러십니까? 나는 말씀을 줄 때 믿어야 네 영이 말씀 묻고 잘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 업그레이드. 그래갖고 네가 영의 사람 만들어서 나하고 동무하고 손잡고 하자. 이걸 좋아하셔. 아이를 어른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니까. 우리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얘기해 주세요. 그만 좀 살겠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한가 좀 보자 그러고 이제 아휴 힘들어요. 좀 쉽게 좀 넘어가게 쉽게 넘어가? 쉽게? 여러분 꼬치가 애벌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구멍을 좀 따져버렸대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완전히 못 날더래요. 그 좁은 구멍을 막 나오면서 날개에 이 기름이 쫙 퍼지면서 날더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거 구멍 따지면 그거 못 날아요. 애벌레가. 하나의 법칙이 네가 나와. 네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그걸 잘하는 거 영적 성장 성숙이지. 그래서 이 고난은 기도할 때 영의 힘줄이 자라고 강하게 성장 성숙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혼의 사람으로 하거든요. 우리 혼은 지식,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은 4차원이고 혼은 3차원에서 계산이 나와. 1 더하기 1은 2라고 안에 절대 더 이상 못 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하면 살아자. 그것은 사람의 계산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0은 4차원은 계산을 초월해버려요. 전혀 초월합니다. 자, 500이 축사하니까 5천명 묻고 남았다. 계산을 넘어버렸어. 12번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항상 그래.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이 축사만 하면 5천 먹습니다. 축사. 근데 예수님 축사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내가 축사할게. 어디다 축사했거나 떡덩어리 500에 갖다 놨냐?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안 돼. 심어. 500에 떡덩어리 어디 갔대요? 지금 떡집 가고 떡 사올까요? 500에가 누구냐고 지금. 어? 5천 명에 떡집에 떡 사올까? 떡덩어리 갖고 와야 되냐고. 영적으로 네 몸뚱아리다 그래. 하나님 잘 오셔요. 네가 몸으로 오병이 돼. 네 몸뚱아리 재물돼. 거기다 축사하지. 네 헌신, 기도, 삶. 그래야 뭔 이루어지지. 응? 하나님께서는 축사하고 싶대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오지도 않아. 일도 안 해.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렇게도 보여줘. 믿을게요. 자.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4일째 냄새가 나나이다. 자, 썩어서 냄새 나죠. 그 더운 지역인데 냄새가 나나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주님이 딱 해당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세 단어거든. 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 손 내가 거의 봐. 자, 내가 칠판 보듯이 치자. 믿으면 두 번째 다 영광을 보리라. 가운데 영광 딱 빼버려. 그러면 믿으면 보리라. 보면 믿을게요. 이러고 또 있네. 아이고. 믿으면 본다니까.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 누가 보더냐 그것은. 믿으면 보리라 했대. 오늘 믿으면 보거든요. 오늘 믿어야 돼.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자, 믿고 구한 것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없어. 어디가 있냐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아, 없다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믿으라겠지.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건 뭐라고 눈을 보라 그러지. 없으니까 믿으라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영을 세계는 시간공간을 초월해요.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걸 지금 보여줬어. 근데 우리는 5년, 10년 시간 안에 살지만 영은 시간을 넘어버렸어. 시간 넘는 게 영이잖아요. 다시 말해, 천국은 무한대거든요. 끝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믿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 자, 이 삶에서 바다에 던지우라며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바다에 던지우라. 자, 무등산아, 저 바다에 태면 빠져라 하고 담대나 기도를 했어. 근데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을 했어요. 믿음이 말이죠. 고백이. 의심치 마냐면 그대로 드리라. 근데 우리가 의심돼요. 절대 안 돼요. 의심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원어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다. 하나님의 믿음이면 사놓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그 믿음 달라고 해야죠. 모세는 홍해 갈라질 걸 믿었어요. 우리는 그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얘기, 한 예를 들을게요. 야구를 해요. 야구. 자, 땅 때렸을 때 홈런이 됐어. 근데 이 꼬모고 빠따고 맞는 순간 홈런이 되냐는데 그때 결정은 났어요. 맞아 안 맞아? 단지 공이 날아간 거 쭉 홈런! 그러면 여기서 날아간 몇 초 걸리는 시간에 우리는 보고 홈런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미 홈런 되느냐 안 되냐 언제 결정나냐면 공이 빠따 맞는 순간에 결정나버린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미 결정난 거예요. 정확히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미 중간에 안 바꿔져요. 이미 빠따에 맞는 순간, 우리는 근데 그 딱 맞는 순간을 몰라. 홈런 될지 안 될지 몰라. 두고 봐야 돼. 두고 보니까 홈런 되네. 홈런 안 오거든요. 하나님은 홈런 될지 여기서 알았어. 우리는 못 봐버려요. 자, 시간이 차이, 이거 몇 초 차이인데, 잘 들으시죠. 몇 초 차이. 그 몇 초 차이인데, 하나님 보호자의 결제는 났다, 그래요. 그보다 응답이라고 그래. 근데 오기까지, 홈 내려갈 때까지 몇 초 걸려야 되듯이 그걸 좀 시간 나면 10년 될 수가 있죠, 홈이. 그때서 우리는 홈런 됐네요. 결제 났어. 그 응답이라고, 응답. 응답. 믿고 구했는데 응답 올 줄 믿어지는 믿음이 와버렸어. 그러면 되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현찰이요. 믿음의 크기가 현찰이에요. 돈이 10억이면 10억간씩 빌딩 주라고 하면 줍니다. 근데 100억짜리인데 10억 갖고 주라고 하면 누가 주냐고 안 주죠. 안 줘. 100억짜리를 갖도 100억 돈만 갖다 주면 딱 줘버려. 근데 큰 문제가 지금 1000억을 응답받아야 쓰겠거든요. 10조, 100조 응답받아야 쓰겠네? 그러면 그만한 믿음이 있냐고 똥 물어본다고. 꽁 물어, 다 물어. 그만 믿음도 없이 뭐라고 그냐? 그게 도전한 거죠. 오늘 빈 그릇, 자, 그릇이 똑같은 자,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럼 네가 믿음의 그릇이 그릇이거든요. 믿음이 좀 빈 그릇 좀 많이 좀 빌려라. 조금 빌렸네. 조금 빌리니까 그릇 따 그 기름 딱 끝나네. 아이고 그럴 바에는 이웃 동네까지 항아리 다 갖고 계신데, 근데 사람들이 기름 병만 갖고 오라 했잖아요. 그 병만 잡고 다니네. 나 같으면 항아리 갖고 가면 무섭구만. 아니요, 병이요, 병. 병 좀 빌려주시오. 우리 병, 병 주라 하겠어라, 병. 항아리 갖고 가면 안 되네? 항아리 갖다 놓으면 되지. 아니, 기름 닿는 거 중요하지. 항아리냐, 병이냐고 또 싸우고 앉았네.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 그릇을 키우자. 생각이 좁아터졌어요. 맨날 병이래. 항아리 갖다 놓으면 큰일 난가? 갖고 와, 항아리도. 아멘. 나는 그릇이 참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지금은 홍해바다 지금 그 스웨즈 운하가 나갔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 길이 있었거든요.
홍해바다 아니고도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중에 해안 지역인데 그게 블레셋 지역이 그리 안 끌고 이쪽 끌고 갔더라고. 하나님이 그 능력 내가 홍해바다 가르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도 그쪽으로 끌고 가셨어. 일부러 바닷길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을 달라고 하면 좋으셔. 참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그 사람한테 찬양하라고 하면 부담될까 재밌을까? 재밌죠.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이 근질근질 죽겠는데 안 시켜준대. 똑같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한테 일을 하고 하면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체 여호와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했고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대신 네가 믿음 없이는 현찰 조금 갖고 큰 것 같고 그래. 그 믿음을 조금씩 잡고 응답을 자꾸 받다 보면 커져요. 그러면 아 믿음대로 되구나. 그릇을 빌린대. 근데 여기서 그릇이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 나는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넓어졌거든. 스케일이 커야 되겠더라고. 그게 또 뭐 복 많이 받고 뭐 그 그릇 많이 받고 도움 그릇이 아니고 마음이 넓어졌겠다고. 남자는 좀 대장부다. 대장부. 저는 정치인들 보면 하, 저렇게 속이 좁을까. 딱 당이야 대통령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더라고. 안 내려고 딱 맘먹고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가 죽어보면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건데 아유 저러고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저러고 막 속이 상해요. 속이 그 속아야 좁아다져갖고 어? 그릇이 커야지. 대장부다. 대장부 여장부. 아 참 장부네. 스케일이 좀 다른구만. 커. 마음이 좀 넓어. 다 품어. 자 손 열려. 내려봐 이렇게. 다 품자. 다 품어버리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고생했다. 아멘. 품어버립시다. 품어버려야지. 한국교회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내 성공을 위해서 저 사람 이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면 내가 성공하여. 이게 법칙입니다. 포드가 자동차 왕이었잖아요. 그분이 값싼 자동차, 가장 빨리 다니는 자동차, 완전 몇 가지 그거 갖고 연구를 해갖고 자동차, 포드, 전 세계 포드. 어? 기업을 운영할 때 돈 벌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고 싸게 해서 기쁨을 줄까 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복을 벌어요. 회사 운영 우리 직원들 어떻게 월급만 올려줄까 그 고민은 회사 잘 돼요. 여기 사장들이 있으면 잘 들으시오. 아멘.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부기획자 월급 많이 주고 어떻게 했는데 복제해줄까 보너스 많이 줄까 아따 목사님 안 해주면 쉬지 마 기다려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복귀가 잘 돼요. 진짜요. 아니, 조금 줘. 에휴 아니요. 그 목사님 진짜 많이 줘서 아니요 이제 깨달았어. 섬겨줘야지. 나는 우리 한 개의 회원들 보면 사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어째 많이 안 먹고 이놈아 여기 와갖고 한 1년 됐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먹게 성공했냐? 아니지.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 메시지 듣고 성공하게 만들어야지. 아니잖아.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같이 고민해야 돼. 뭐 하려고 네가? 그러신 분인 게, 아이고, 저 사람이, 하여튼, 뭐, 어떻게든, 네, 저분의 아픔이 멀고, 눈물이 멀고, 그것이 와닿고, 그래,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려고 하면, 그것이 전달이 안 돼. 나는 그 사랑이 없어. 근데 알아. 그렇게 하려고 나도, 그래서 노력,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고, 참, 여기 온 마음이 포근하고, 나란 사람 인정해주고, 괜찮으네? 어? 제가 서울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분목사 집을 사줬대. 모르게. 야 훌륭하다. 모르게. 옛날 서울에 집값, 지금이야 저 집을 사줬던 큰 거잖아. 나중에 그분이 나 얘기했대. 그 먹게 돼요. 그런 사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목사가 몸목이 집을 사줬다. 목숨 걸죠. 집을 사줬는데, 나를 알아줬는데, 똑같아. 예? 우리 부목사 나 집 살려고 곤란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로 비교해서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 우리가 대장, 그릇을 키우자고 해서 그런 얘기요. 예? 막 너무 비하가지 마. 물론 집 사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감동이 와서 반갑고 효과적이면 성교 딱 성교. 저는 하나 한번 잘 내가 20년 전에 정말 저 건축을 때 너무 힘든데 아프리카 딱 그때 한 1억이면 큰 돈이에요. 그게 신학교 만들어서 4천명 신학교 되었잖아요. 아버지 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교 60% 좀 다시 해보게 해주세요. 성교한 복을 줍니다. 성교를 강경해 다시 말다 그릇 나도 그릇 밤에 조물조물하고 무엇이 맞고 안 맞고 무엇이 신학 싸움에 붙으면 깎아 봅니다. 아이고 저는 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연기 좀 뭐 좀 틀렸다 맞았다 미혹영이다 환상꾼이 틀렸다 맞았다 막 복잡하다는데 가만히 머리 생각해봤어. 너 100% 여자는 없다. 응답 들릴 수 있어. 해답! 사랑밖에 없어. 사랑해주면 사랑의 능력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비밀을 다 알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아무것도 아니래. 왜냐하면 사람 변화는 사랑으로 갑니다. 영원히 살아난 거 십자가 피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했고 그 사랑 사랑이 성령이고 사랑이 빛이고 빛이 사랑이고 사랑이 생명이요. 사랑이 뭐라고? 생명줘요. 사랑과 생명의 어원이 같다니까요. 빛이 사랑이에요. 햇빛에 의해서 전부 식물이 자라잖아요. 빛, 생명, 사랑 다 동의해요. 어원이 같아.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기더라고. 사람들은 그거 잘못 따지고 율법이다 너. 너 판단하잖아. 십자가 피해 사람 다 묻어가고 실수 넘어지면 기억하지도 마. 그래서 너는 실수 없어서? 그거 따지는 마귀 종된다. 절대. 교회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분부해야 돼. 실수가 넘어져도 고맙고 내 새끼 넘어지고 실수한 거 따집니까? 다 잊어버리지? 교회는 숲이 돼. 숲. 다 숲이 돼가지고요. 새가 와서 숨을 때가 있어야 돼. 숨을 때. 저는 헌금 우리 옛날에 이럴 때도 절대 주부의 이름 안, 건축업 이름 안 냅니다. 그러면 내 사람, 원내 사람, 어째, 원내 사람 교회 못 다니잖아요. 빨리 숲을 숨을 때가 있어야지 돈 없으면 못 오는 거지. 그거 넘어가야지. 그치? 발표도 안 해요. 절대 모르게 넘어가. 여기 가면 평안하게 해주고, 여기가 기쁘게 해주고, 안식을 누려야지. 그거 따지면 쓰겠냐고. 그것이 뭐냐. 다 덮어줘야 되겠더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교회는 그런 교회는 됩니다. 세워주고, 기쁘게 해주고. 저는 항상 제 하나 있어요. 저 사람 장점,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점에 굉장히 크게 보여요. 막 얘기를 해. 그 이상하게 교회는 그럼 안 좋아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띄우면요. 그 사람 일 못합니다. 뭔 소리요? 저는 외부 강사도 막 데려다 놓고 우리 여자 목사들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청구하죠. 갔다 오신 분들. 청구 막 신령한 사람들 다 막 강단 다 세웠어. 그랬더니 그런 분들 안 세워 교회들이. 예. 자기 당회장은 그 연계도 없는데 신비한 거 세운다고. 그 나는 아 내가 없는 거 세우지. 교회가 하나님 교회지.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려고. 방주께 그 목사님 의사하고였고 있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2013년도에 집회를 우리 교회 잡아놓은 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분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은요 그 의사가 다 나눠줘 커지고 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최고야 되는데 그분 오면 안 돼요. 그래 반대더라고. 그분 세워갖고 교회가 문제가 된답니다. 또 어떤 목사님 세우지 마세요. 그분은 보통 우리랑
못 따라간대. 세우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게 최고여야 돼. 그래서 아니 그분 쓰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래? 어이구 얼마 은혜 받았는데 나 그 바보는 세우고 제법 많이 들어요. 우리 형 은혜 받아야지 뭔 소리냐고 그랬다 저러고 있어. 어? 저와 타져갖고 되겠냐고 교회가. 우리가 그랬다 그릇 이야기가 좀 빗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주시오. 그릇이 되면 그릇을 키우자. 딱 그릇을 키우자. 그릇을 키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마음 누가 줬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다 사랑하고 우는 양께 울고 우는 양께 웃고 어? 성교 내 기도 응답 좀 받아봐. 응답 받았고 돈 받으면 뭐 될래? 어? 떵떵거리 큰 소리 한번 치고 싶냐? 아직 멀었구만. 아직 멀었어.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전 긍긍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야, 오늘 우리가 그릇을 빌리고 믿음의 그릇도 좀 키우고 입을 넓게 열고 제가 한 얘기만 할게요. 오늘 본문하고 좀 빛나는 것 같아서 하는데 저는 내 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상해가 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상해가 공식적인 통계 그때 1400 지금 얼마인지 2000만 원 넘어요. 거기는 이자 자유가 없어서 시골에 있는 노동자 다 와갖고 근데 우리 서울보다 훨씬 큰데 빌딩이 100층 이상 빌딩이요. 숲을 이뤄요. 쫙 야 상해가 그렇겠더라고. 내가 아버지 근데 교회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상해의 신구가 2000만인데 중국 그 당시 14억이에요. 그러면 상해 1400이라면 상해시 인구는 중국 인구의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요. 하나님 상해시 1400 저한테 줘도 저는 양이 안 차요. 11조는 주세요. 중국에 11조는 1억 4천은 주세요. 하루에 기도가 당했다니까. 다른 사람들 미쳤지요. 나는 기도 상달 될 걸로 믿어요. 그 상해시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세요. 중국에 11조는 그래도 주셔야죠. 1400만 다 줘도 난 양이 안 차도요. 맞아 안 맞아? 우리는 그 기도하자고. 여기서 모이면요. 세계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죽으나 사나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큰 그릇 돼가지고 노름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세요.